뜨거운 열이 가해지니까 모발 안쪽에 있는 성분 일부가 끌어올라 버린 겁니다. 기화되면서 거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뉴에어 위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요즘 고데기로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제가 진료를 볼 때 이런 질문을 가끔 받곤 합니다. 제가 고데기를 쓰고 나서 머리 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고데기 때문에도 탈모가 생길 수 있나요? 고데기가 없던 유전자를 만들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사실 고데기가 유전성 탈모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하지만 머리 숱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정상 모발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얇은 종이를 여러 겹 차곡차곡 겹쳐서 가늘고 길게 뽑아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죠. 빈틈도 별로 없고요. 매끈매끈합니다. 그러니까 잡아당겨도 잘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힘이 있고 또 만졌을 때 기분 좋은 감촉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고데기를 열심히 한 모발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정상 모발과는 달리 표면에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많은 거 보이실 텐데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뜨거운 열이 가해지니까 모발 안쪽에 있는 성분 일부가 끌어올라 버린 겁니다. 기화되면서 거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겉은 올록볼록한데 저 안은 마치 공갈빵처럼 속이 비어 있는 거죠. 단면을 잘라보면 구멍이 뻥뻥뻥 나 있는 그런 모양일 겁니다. 그래서 고데기를 많이 한 모발은 끊어지기 쉽고 표면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정상 모발과는 다른 감촉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휴지기에 들어가서 아예 빠지는 게 아니더라도 중간에 끊기는 양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머리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유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